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일단 탈락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아, 네, 네.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네. 명선 씨는요? 저는 합격 드릴게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전 합격입니다. 저는 말이죠. 그냥 네? 본업에 충실하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전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에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내 안에 내가. 저는 사실 공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또 방송할 땐 되게 활발하게 하다가. 네. 집에 가면요, 아내를 보는 순간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고 무뚝뚝으로 바뀌었다가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지인분들 만날 때는 텐션 뚫을 정도로 또 뭐 엄청 활발하게 또 지내다가 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직업이 개그맨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앞에서는 또 이렇게 활발하게 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조용해지고 그런 모습이 있고 예전에 그 드라마 그 킬미 힐미 보면 그 내 속에 다른 자아들이 막 되게 그래요.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네. 저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나오지 않나. 저희한테 되게 착한 분이죠. 지금은 천사고. 네. 집에 가면 바뀌어요. 네, 또 다른 제가. 아니 근데 사실 저 미진 아나운서는 저는 우리 정말 다중이들과 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도. 아, 몰라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저는 비슷한 일관성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집에서도 이 정도 텐션으로 살고 있는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지킬박사 하이드씨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네. 박권 씨. 네. 아내하고 살아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혼자구나. 아니, 그러면 저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아, 그쵸.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 안에 또 다른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예. 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신이 먼저일까? 뇌가 먼저일까? 이 얘기를 뭐 바꿔 얘기하자면 닭이 먼저냐? 그렇죠. 알이 먼저냐? 네네. 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뇌의 부산물이다. 뇌 활동의 부산물이 정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깨달으신 분들은 과학자들과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색 즉 시공 공즉 시색. 의식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의식이다. 에너지는 다 물질로 변환이 되고 물질은 또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가장 깊은 곳에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내 내면의 진짜나 참자 그런 영혼 내 영혼의 느낌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국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조금 전에 아주 어려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미진 아나운서가 우리가 모르는 그 무의식의 차원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의식,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 뭘 한다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그렇죠. 무의식, 무심결에. 무심결에. 뭐 잠재의식이라고도 네. 하는 게 있고요. 또 노래도 아까 잘 들었는데요. 들으셨구나. 정말 많죠. 내 안에 수많은 자아들 또 내면의 어린아이라고도 하는 뭐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는 다른 차원의 어떤 마음 의식, 영혼 그런 다른 존재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생각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지금 뭐 어떻게 어떤 분을 만날 때 저한테 도움이 좀 되는 분한테는 또 순한 양처럼 이렇게 굴었다가 또 어떤 분을 만날 때는 뭐 어떤 분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일 때는 또 조금 더 그런 마음들이 좀 줄고 좀 함부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엄마 전화 오잖아요. 엄마 끊어 알아서 친구잖아. 그래 야 언제 만날 거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방송님 PD님 전화 왔다. 아이고 PD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유 일 날씨가 많습니다. 왜 이런 거 시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네. 자 PD 전화 왔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또 나가겠습니다. 그 누구나 그 다른 수많은 가면들, 네. 에고의 상, 네. 자아상들을 많은 자아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껍데기 가면들을 이렇게 벗기다 보면 뭔가 가장 깊은 곳에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내 내면의 진짜 나 참자. 그런 영혼, 내 영혼의 느낌,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 궁금해요. 거기까지는 이제 네. 저희가 어려운 예, 가기까지는 네. 좀 힘듭니다. 네. 네. 근데 일상적으로 사실은 다 누구나 그런 네.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명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방법론으로서 그런 내면의 아주 깊은 나의 참모습, 참자를 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식의 차원과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신이 먼저일까? 뇌가 먼저일까? 이 얘기를 뭐 바꿔 얘기하자면 닭이 먼저냐? 그렇죠. 알이 먼저냐? 네네. 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 먼저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뇌가 먼저일 것 같아요? 저는 뇌가 먼저일 것 같아요. 저도 뇌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신이 먼저일 것 같은 게 다른 짐승들도 뇌는 다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도 머리에 뇌가 있고 짐승들도 뭐 다 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세계는 그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먼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관점에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네. 몰라서 우리한테 여쭤보시면 되겠다. 그럼 제가 알려준 대로 그거 하세요. 네. 그런데 뭔가 좀 알 듯한 것도 있어요. 알 듯한 것도 있고요. 근데 학계에서는 이제 특히 뇌과학자들, 네. 뇌과학자들은요, 이 물질 뇌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 신경세포들의 네. 작용들에 네. 의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식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정신은 뇌활동의 부산물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물질주의자들의 관점, 뇌과학자들의 주된 관점입니다. 네. 이 스캡틱스라는 이제 저널 잡지에 그 커버 스토리에 뇌는 어떻게 의식을 만드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다뤘었는데요. 저 제목 자체가 뇌는 어떻게 의식을 만드는가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의식을 아까 말씀드린 드렸다시피 뇌의 부산물, 뇌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신비주의, 뉴에이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 사람들은 우주 삼라만상이 다의 근본이 우주의 근본이 다 의식이다, 보편적인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뇌나 우리 신체나 바디, 신체나 아니면 물질 세상은 그런 의식의 서부터 만들어진다, 도출이 된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좀 더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뇌의 부산물이다, 뇌 활동의 부산물이 정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우리의 정신, 마음이라는 그
광대하고 잠재력이 큰 그 수준의 존재 차원이 너무 미약해져 보여요. 그런데 깨달으신 분들은 과학자들과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 얘기도 해보고 또 예수님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존재의 진실,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거든요. 여기서 색이 뭘까요? 색? 세상. 그렇죠. 세상. 세상. 물질 세상. 네. 물질 세상.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네. 우리가 오감, 오감적으로 알 수 있는, 인식되어지는 그런 물질 세상을 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색이, 색은 곧 공이래요. 공. 네? 공. 공간. 공. 공화, 저기서 공화다. 공은 빌공이잖아요. 비어있다는 네. 얘기인데. 네. Empty. 그렇죠. Emptiness. 네. 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색은 form, form. 형상. 아. form? form is emptiness. 아. form is empty. 네. 네. 그 형상은, 형상은 곧 사실은 그 곱다. 형상의 그런 상이 아니라 비어있는. 색은 물질적인 차원, 물질적인 존재의 양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은 비물질적인 차원, 우리의 마음, 정신, 의식처럼 비물질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어요. 색 즉시 공이다. 좀 깨달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저기에 뭔가 정말 큰 진리, 진실이 숨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불교에서 우리 인간의 개체를 개체는 이제 오온 다섯 가지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섯 가지가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색은 그 물질적인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색이고요. 수는 이제 받을 수에서 어떤 감정, 감각, 감각한 감지하는 거 그거를 수라고 하고요. 상은 생각상. 생각,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고 어떤 이미지, 표상을 하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작용들, 바로 상이고요. 행은 어떤 의지적인 요소, 식은 어떤 인식의 주체, 색수상행식 다 이렇게 아는 거, 알식이잖아요. 네. 알아차리는 거, 그런 작용을 그 식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여기서 색수상행식 중에서 색을 제외한 나머지 수상행식은 다 비물질적인 차원이잖아요. 다 공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존재 차원이 저렇게 다섯 가지 공으로도 공이 네 개예요. 공이 네 개로도 이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대 베단타 철학, 힌두 베단타 철학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다섯 개의 바디, 코샤라고 하는데 그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개의 바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낮은 차원, 저차원적인 바디가 물리적 신체예요. 피지컬 바디, 물리적 신체. 이건 다 알죠. 네. 우리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리적 신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바디가 있는데 이게 바이털 바디예요. 바이털 바디. 활력체. 에너지 바디, 에너지체라고도 하는 거. 저거 에너지체, 활력체가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기분 좋을 때 나의 몸인가요? 기, 오라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는 알죠. 기억? 기는 알, 다 우리는 다 알죠. 이 활력체, 바이털 바디도 보여지거나 만져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 잘 알 수가 없긴 한데 우리 몸의 주변으로는요 이 전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다 전기적인 현상으로 그 생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몸 주변에 어떤 전자기장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여러분들 몸 주변에도 전자기장이 펼쳐져 있고요. 그 전자기장은 서로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간섭을 하고. 근데 그거는 에너지 바디가 있어요. 표현 안 돼도 누구 옆에 딱 가잖아요. 기빨린다는 얘기. 그런 것도 있고 막
오늘 네네. 뭔가 기분 안 좋아 보이잖아. 네네, 보는 맞아요. 순간 야 결제 오늘 맞지 말자. 어. 눈빛만 봐도 맞아, 맞아. 느껴지는 네, 그렇죠. 그런 어. 것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네. 바디 네. 느낌적인 바디 그런 활력체가 있어요. 실제로 아, 네. 실제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위에 바디로서 정신체 멘털 정신체? 바디가 있는데요. 정신체는 오히려 바이털 바디 활력체보다 알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나, 감정을 느끼는 나, 내 마음, 에고, 에고, 에고라고 하는 그런 바디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초정신 지성체라고 오.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네. 인식하기 초가 어렵죠. 들어가서 네, 초가 들어가면 초월한다는 뭔가 거잖아요. 초능력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진짜. 에고 자아를 초월한 그런 존재 차원이라는 건데요. 영혼? 영혼?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네, 영혼이 있나 봐요. 제가 수많은 나의 내면의 자아 중에 그런 껍데기들을 다 벗어내고 가장 깊은 곳에 항상 빛나고 있는 나의 참자, 내면의 참자, 참영혼. 그거를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자,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바디가 있는데, 그 지복체, 블리스 바디, 지복체라고. 그거보다 더. 이거는 개체, 분리된 개체의 차원이 아니라요. 전체로 합일된, 부처님이 깨달은 상태에서 각성, 그 깨달은 그 진리적 차원, 우리는 모두 하나다. 신과 합일되는 그런 차원의 지복체. 그래서 우리 요 멘털 바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초정신 지성체, 저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감. 영감이요? 영감. 촉은 좀 다른 거고요? 촉도 비슷하죠. 촉은 네, 촉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감. 영감은 실력 영자, 영혼 할 때 그 네. 영자에다가 영혼의 느낌, 영감이거든요. 부처님이 그런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정말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비과학적이죠. 과학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E는 MC 스퀘어. 저기서 E는 에너지예요. 네. M은 매스, 질량인데 질량. 이제 물질을 의미를 하죠. 저 E와 에너지와 물질 사이에 등호를 붙여놨어요. 같다. 그렇죠.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저 공식 하나로요. 저 공식은 물리학의 진리예요. 과학계의 진리예요.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물질은 다 에너지로 변환된다예요. 근데 빛의 제곱, C가 빛의 제곱,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속도의 제곱배만큼 강력하게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예요. 그래서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핵 물질, 핵 안에 있는 그 물질에 물질이 다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 그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물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딱딱한, 꽉 차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물질은 다 에너지다. 에너지고 파동이다. 그런 에너지 파동이 우리 감각기관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 진동수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물질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은 다 환영이다. 물질 세상은 다 환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곧 모든 것이다. 이거는 어떤 철학이나 관념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물리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랑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적 진리랑 같은 내용이지 않나요? 같은 내용. 모든 것은 다 에너지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의식을 이제 바라볼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아인슈타인, 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색, 즉, 시공, 공즉, 시색. 의식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의식이다. 에너지는 다 물질로 변환이 되고, 물질은 또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진리가 다 상통합니다. 부처님이 얘기했던 일체 유심조, 일체예요. 일체. 다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우주 삼라만상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엄청난 진리인데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게 일체로서 철저하게 모든 모든 우주의 모든 현상, 나의 삶의 모든 질병과 어떤 경험들과 스트레스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 그거를 아주 깊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의식의 차원 에 대해서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뇌가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리학자 중에 그 의식의 차원을 이렇게 정말 고민 열심히 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좀 몇 가지 좀 발췌를 좀 해왔어요. 보통 일반적인 과학자들 학교에서는요,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그 상향인과론을 얘기를 해요. 상향인과론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애초에 이게 물질이 먼저 생겼어요. 네. 원자, 뭐 원소, 소립자, 미립자 같은 그런 양자 수준에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세포를 만들고요.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인체 장기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또 뇌가 만들어지죠. 됐고. 뇌는 신경 세포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신경 세포들, 물질들의 활동이 어떻게 우연찮게 진화하면서 의식이라는 정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상향인과론이고 이게 주류 학계의 생각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게 하향인과론이 있어요. 하향인과론. 의식이 먼저고 그다음에 뇌가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하향인과론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향인과론이 맞는 것 같아요. 하향인과론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건강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 용어 중에 저 양자 붕괴라는 용어가 있는데 컬랩스, 영어로도 컬랩스, 붕괴예요. 저게 저 말뜻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 붕괴라는 말이 참 적절하구나,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어요. 이 양자 붕괴가 어떤 뜻이냐면은요, 우리 원자보다 더 작은 미세한 단위 소립자, 뭐 미립자 그런 수준으로 가면은요, 이게 알갱인지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를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양자 물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양자적인 상태, 소립자, 미립자의 상태에서는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존재해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런 소립자, 미립자들이 어떤 원자나 원자로 이렇게 물질로 되는 그 과정이 붕괴 과정이에요. 모든 소립자, 미립자는요 여기저기 다 존재, 모든 가능성 다 존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제가 아주 미세한 전자총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총이에요. 전자 한 발. 네. 한 발을 쏠 수 있는 전자총이에요. 제가 여기서 전자총을 저 앞을 저 카메라를 관용으로 놓고 전자총을 쏘면은요, 이 전자가 날아갈 수 있는 그 경로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직진해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멈췄다가 갈 수도 있고요. 네, 천장 맞고 갈 수도 있고. 천장 맞고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이런 양자적인 존재 상태에서는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입자화되는 그 과정에서는요, 모든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로 선택이 된다. 그걸 붕괴라고 표현을 해요. 물리학에서는 붕괴라고 표현을 해요. 대개는 직진으로 가는,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의식도 물리학의 그런 용어를 빌어서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의식의 차원, 의식의 차원에서는 여기 그림 구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의식의 차원에서는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다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게 특정한 선택을 통해서 신체로, 몸으로 붕괴. 우리 의식의 차원에서는요, 우리 몸의 가능성들이, 수많은 몸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무한해요, 무한. 무한한 가능성들 중에서 한 가지로 붕괴가 돼요. 나 하태국의 이 몸이라는 그걸로 단 한 가지로 이렇게 붕괴가 돼요. 그리고 에너지 바디, 활력체, 그것도 수많은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딱 붕괴가 돼요. 번개 하나 딱 구름에서, 하늘에서 번개 쳐내리듯이 그 한 가지로 붕괴돼서 내려와요. 이 붕괴라는 개념은 선택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선택을 어떻게 하죠? 선택이요? 여러 가지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거를 무엇이 선택을 하죠? 선택이 하는 주체. 정신. 저의 그렇죠. 감정. 감정? 감정. 환경. 생각. 정신, 생각. 내 마음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 중국집에 딱 어느 반점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무한한 선택지들이 있죠. 맞아요. 짬뽕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뭐 탕수육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딴 중국집에서 주문해서 거기서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무한해요. 저게 의식의 차원에서 의식의 차원이라고 보면은요,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근데 되게 선택의 확률이 있죠. 네. 나는 평소에 짜장면을 더 좋아했어. 짜장면을 더 좋아했어. 그래서 짜장면을 선택할 확률이 80%고 짬뽕을 선택할 확률은 20%쯤 돼요. 그래도 뭐 뭘 선택을 할까, 짜장면 선택할까, 짬뽕 선택할까 막 갈등하는 중에 옆에 같이 왔던 동행인이 빨리 선택해 하니까 갑자기 나 짬뽕 먹을래. 그 순간에 하나 수많은 가능성 중에 짬뽕으로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붕괴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는요, 우리 에고 마인드의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사고틀. 사고틀은 어떤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짜장면 80%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붕괴 사건의 주체로서의 우리 마음의 역할, 우리 생각의 역할을 잘 곰곰이 가슴에 담아 놓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 창조적인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서 무한한 가능성, 저 높은 차원, 우주적 차원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우리의 선택으로서, 나의 선택, 남의 선택도 아니에요. 네. 나의 선택으로서 붕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게 이 물질 세상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 내 몸도 그렇고요.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도 그렇고요. 이 아주 미묘하고 알듯 모를 듯한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어떤 창조적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 컨셔스니스에서 매터, 물질이나 몸이 내려오는 거, 붕괴되는 거, 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또 얘기를 또 던지고 싶은데요. 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얘기는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영성은 아니에요. 영감 이쪽인가요? 네? 영감. 그렇죠. 이 물질 차원 말고요. 물질 차원 그 저 너머의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를 알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 물질 뒤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 그거를 이제 영성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과학자도 그렇고 물질 너머에 그런 차원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자역학에서도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촉근 이론이니 영점장 이론이니 좀 어려운 얘기들이긴 하지만 어떤 비물질적인 차원, 감춰진 우주, 보이지 않는 우주 그런 차원을 가리켜 보여주거든요. 과학에서는 에너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네. 에너지. 또 근데 형이상학이나 종교에서는 스피릿, 네.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양자, 에너지와 스피릿, 영혼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뭘까? 그게 아마 컨셔스니스. 가장 적합한 용어는 컨셔스니스가 아닐까. 과학과 종교를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용어. 그래서 컨셔스니스, 의식이라는 그 용어, 그 개념을 통해서 치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영성 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차원을 수많은 차원이 있는데 네. 그 존재 차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세 차원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 있긴 하지만요. 네. 바디는 다 알죠. 몸, 네. 피지컬 바디. 네. 누구나 다 알아요. 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깨달은 성자들은요. 네 몸, 당신의 몸은 당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게 있죠. 마인드. 네. 마인드,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알겠죠. 나라는 자아상이 있잖아요.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즐기고자 하는 그런 또 내 마음이 있죠. 이게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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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에고라고 하는 저게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은요. 이 에고는요, 나와 남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요, 경쟁을 하거나, 분리의식에 일단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고, 서바이벌, 생존, 그 고난에 찬 이 세상에서 생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는, 맞아요. 그게 바로요, 에고 마인드예요.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게 바로 에고예요. 이 마인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게 바로 마인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개그맨들은 이렇게 아이템 짤 때 생각 안 한다고 엄청 혼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 좀 해와, 받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 자체가 스트레스. 뭐, 창작의 고통? 네. 어렵다, 어려워. 이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5만 가지. 아. 우와. 네. 우리가 그래서 네.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 아, 진짜로. 진짜 실제로 그 심리학자,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7만 가지, 6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대 하루에. 와, 정말요? 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이 안 돼요. 대부분이 어제 한 생각이랑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계속 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대부분이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잡생각, 걱정, 안 돼요. 후회, 불안, 두려움. 생각은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요, 거기에 감정이 같이 묻어나거든요. 맞아.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기분, 네, 좋은 맞아. 감정이 묻어나고, 안 좋은 생각하면, 안 좋은 기분,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생각과
생각과 감정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생각과 감정을? 같이 붙어 다녀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은 우리 몸의 신경계, 내분비계를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반드시 일어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하는 모든 생각은요, 다 내 몸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안 좋네요.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바디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요, 이 생각, 이 에고 마인드의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을 감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생각 하나 잘못하면은요, 이 몸뿐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의 경험까지도 다 그런 부정적인 끌어당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시크릿. 네. 시크릿 중에서 하는 얘기죠. 이렇게 이 에고 마인드는요, 다 분리, 걱정, 질병,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에고의 어떻게 보면 망상이란 말이죠, 망상.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 에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몸에 대해서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 긍정의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신체에 분명히 릴렉세이션 리스폰스, 이완 반응 혹은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서 신체에 영향을 미쳐요. 배도 안 아프고 에고 마인드의 그런 작용,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를 함으로써 신체 건강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릿에 접촉하는 할 수 있으려면요, 이 에고의 생각들이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그 스피릿이라는 게 저희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영성의 영성적인 생각, 사고 또는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오를 수 있고요. 일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일상적으로도 우리 누구나 다 저 스피릿을 경험해요. 제가 명상을 처음 배웠을 때 네. 알 수 없는 그 행복감, 편안함,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네. 그거는 저 스피릿에 접촉을 한 거예요. 저 스피릿은요, 알아요. 뭘 아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이 다 사랑 그 자체고 자비 그 자체고 풍요롭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풍요롭고 안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신성함을 알아요.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탑을 쌓고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다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어때요? 해맑죠. 그 눈동자 안에서 느껴지는 그 정말 사랑스러운 네. 행복한 네. 느낌들. 그런 걸 문득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녁 무렵에 길을 가다가 저기 서산 너머로 해가 질 때 붉은 노을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그런 순간, 그런 찰나, 아 아름답다. 네. 그런 걸 느끼는 찰나. 그런 순간이 바로 우리 스피릿에 접촉하는 순간이에요. 스피릿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 그 자체예요. 네. 풍요 그 자체고요. 행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에고 마인드의 그런 잡생각, 걱정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착각, 망상에서 벗어나서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은요, 고요히 있으면은요, 저게 드러나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피릿에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뭐 긍정의 심리학 이런 데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저런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도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측면을 봐야지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그 뒷이면에는 무의식 네. 중에는 네. 또 부정적인 그게 이렇게 도사리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멍 때리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웃 오브 마인드, 무아지경. 네. 스피릿에 접촉하는 그 순간들이 저 바로 무아지경이에요. 아. 락커가 막 노래를 부고 노래 댄서가 춤추는 그 순간. 네. 연주자가 무아지경으로 연주를 네. 하는 그 순간. 에고 마인드가 그 생각이 개입이 되면은요, 망쳐요. 아하. 그렇죠. 피아노 연주자가 막 피아노 막 연주하다가 다음 음표가 뭐더라? 다음 단락이 뭐더라? 아.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연주는 망치잖아요. 맞아.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와, 저도 이게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거 행사비가 얼마지 이런 생각 할 때 갑자기 웃음기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네. 네. 와,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스피릿에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부러워요. 예술인들은 화가든 음악가든 춤추는 분들이든 그런 스피릿에 접촉을 함으로써 이 에고 마인드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스트레스들,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보긴 할 텐데 미리 맛배기로 우리의 의식, 의식이 곧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의식이 여러 존재 차원이 있다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뉴에이지류의 영성, 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의식이 있고요. 의식. 여기서 의식은 표면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알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아는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아는 그런 의식 차원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 수준의 의식, 에고 차원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표면 의식, 표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그 무의식 있잖아요. 네. 잠재의식. 잠재의식 차원이 있어요. 거의 자각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들은요, 거의 다 이 잠재의식 차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또 초의식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영혼. 자꾸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영혼 의식. 그리고 이런 의식, 표면 의식, 잠재 의식, 초의식을 다, 그것도 다 초월한, 보편적 의식. 더 초월 의식.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르는 차원들이 더 무궁무진한 차원들이 다 있는데, 그 차원들이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본질에 가깝고 우리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영성의 시대, 이 시대에는요 단순히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차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치료도 물질적인 치료, 약이나 뭐 먹는 거 먹는 걸로만 이렇게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 에너지적 차원, 의식의 차원, 영혼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